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똥의 추억. 미궁창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똥의 추억. 미궁창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들!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성분 숙취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진의 팟캐스트 제 104회 시작하겠습니다. 2주의 일면이 이겁니다. 대구 매일신문 신광 백자 됐다고 일면을 백지로 냈어요. 대구의 조선일보로 불리는 데죠. 갈등이 존재할 때 원래 정부는 자기 철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원분배를 할 권한 그걸 국민들이 위임한 거예요. 그걸 잘 써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순수하게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결론이 나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TK, PK 둘 다 표를 땡기려고 하다가 당선되고 나서는 둘 중에 한 군데 주면 표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뭉갠 거잖아요. 이럴 거면은 그 권한을 왜 가지고 있냐고. 그 정부가 아닌 거야. 내가 보기엔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내고 그 다음 욕을 먹어야지 지가. 김 감독이 직접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김 감독이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문제 제기만 하려고 인텐션 팀이 이 문제는 꼭 제기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세월호 관련 뉴스가 뚝뚝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뭐 인양하다가 걸려서 찢었다느니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뉴스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뉴스를 보고 인텐션 팀에 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이 시점에 라고 보낸 영상입니다. 자료 인텐션. 생각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뭔가에 충돌해서 우그러졌다. 기억나시죠? 그게 첫 번째 충돌 흔적이에요. 뭐가 충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부위가 난간에 찢어졌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CNN 영상에서 나온 건데 난간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 뚝 부러졌잖아요. 요 위에 난간도 우그러졌지만 여기도 찢어졌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무엇이 여기를 찢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던 이 충돌의 흔적인데 배를 세워놨을 때 요 위치가 이렇게 사라졌단 말이죠. 여기가. 여기. 이게 사라졌다고 굉장히 이상하다. 그런 얘기 했었죠. 두 번째 절단된 위치가 있어요. 그때까지 거론하지 않았던 방송에서. 여기. 요 앞부분. 아까는 뒷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요 앞부분도 끊어졌어요. 앞부분. 이때까지는 여기 난간 그리고 요 밑에가 끊어졌다고만 얘기했는데 요 강판도 끊어졌거든요. 물에 잠겨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도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여기가 끊어진 건데 보다 정확한 끊어진 증거 영상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넘버 2예요. 여기가 위치가 여기입니다. 도면으로 보면 여기 윈드러스 소위 닷을 끌어올리는 장치 그리고 크레인 요 사이 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도면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끊어진 건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주 5.13 헬기가 찍은 영상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요 위치. 여기가 난간이 떨어져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깡통처럼. 굉장히 이상하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끊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이상한 부위인데 이 부분은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가 넘어졌을 때 이미 앞부분 난간이 끊어져서 바깥쪽으로 너덜너덜해 있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유추가 되지만 이건 흐릿하잖아요. 헬기에서 찍은 건 보다 명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이 부분 이렇게 하얗게 떨어져 나간 부분이에요. 캡처한 거죠.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부분인데 하얀 부분이 물보라가 아니고 그렇죠. 뭐가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다. 전체 영상을 보면 계속 그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난간이 떨어진 걸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데 근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자 우리
손석희 홍의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JTBC 취재진이 두 달 전에 진행된 세월호 인양 관련 회의록을 입수해서 당시 자문업체도 인양 준비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던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양 도중에 망가진 세월호 선체를 공개했는데 이 상태로만 봐도 7월 말 인양 완료는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강보들 기자. 걸었다는 거죠, 와이어를? 2년 넘게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어 녹색 이물질이 낀 세월호 선체. 강한 힘으로 잡아뜯은 듯 찢겨 있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높은 너울에 크레인이 요동치자 크레인과 연결된 와이어가 선체를 파고든 선체가 겁니다. 파고들었다. 파손 부위는 두 곳으로 와이어가 갑판부를 각각 6.5m, 7.1m까지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를 끌어올리려고 쇠줄을 걸었는데 그 쇠줄이 여기를 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뉴스는. 그러면서 다시 인양에 실패하고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뉴스가 이어졌죠. 그런데 이제 김 감독은 왜 해필이면 저 위치냐? 김 감독은 이 뉴스를 보자. 여기가 아까 찢어진 부분하고 그 와이어를 걸어서 여기 와이어를 걸어서 찢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본 찢어진 부분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배를 끌어올리고 나서는 와이어를 걸어서 찢어진 건지 애초에 찢어진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아니 배를 끌어올려 놔서 거기는 와이어 걸어서 찢어진 거라고 말하면 우리가 아니다 원래 찢어진 거 아니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사라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해수부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찢어졌으니까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 보강제를 대겠다고 해요. 보강제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사고가 나면 배를 그대로 건져 올려야 어떻게 사고가 나는지 파악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왜 찢었지? 여기가 왜 바깥쪽으로 휘었지? 사고 원인을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푹 찢어졌는데 이게 와이어 때문에 찢어졌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게다가 여기 보강제를 댄대잖아. 그러면 우리가 조사할 증거의 위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증거 인멸 행위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왜 하필 여기가. 게다가 생각해 보시면 김 감독이 닷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어요. 닷은 잘랐잖아요. 그리고 이 기중기에 달린 도르래가 문제다 얘기했잖아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찢어진 거 얘기 한참 했었잖아요. 이 찢어진 부위도 보강될 거라는 거지. 왜? 배를 인양한다는 목적 하에. 그리고 하필이면 김 감독이 두 번째로 발견한 찢어진 부위. 그걸 왜 방송에 공개하지 않았냐면 무엇이 그렇게 찢어졌는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뭔가 강력히 추정할 근거가 나오면 그때 이제 방송 혹은 다큐로 내려고 했는데 이 뉴스가 나오자 이거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해수부의 이야기로는 들다가 이렇게 되면 원래 찢어졌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들다가 찢어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다 하더라도 지금 조사할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증거가. 이미 찢어진 걸 어떻게 할까? 설마 거기서 용접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 걸어도 안 찢어진 데를 걸든가 애초에 찢어져 있는데 거기다 또 걸면 또 찢어지겠죠. 굳이 왜 거길 걸어. 김 감독이 안 나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김 왜요? 감독이 나왔으면 저렇게 의문문으로 안 끝나고 진행 중이다 이렇게 끝나죠. 진행 중이다 말하려고 하면 보다 보강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이제 의혹 제기고 내가 다 뒤집어 쓰라는 거죠. 민간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인디스페이스는 한국 독립영화의 최후의 보루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당신의 공간을 지켜주세요.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당신의 공간을 지켜주세요. Save our story, save our space. 노스트라다문의 5주차 발표하겠습니다. 왜 반법문을 계속되는가 물었더니 후보 1,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 반기문. 굉장히 유치한데 재밌어요. 키워드 두 번째, 손학규. 8월께
부상을 남은 저서 발간. 지금 6월 달입니다. 8월 달에 책이 나올 거를 가지고 뉴스를 만드는 건데 처음 봤어요. 정치인이. 그러니까 이 손학규 측에서는 결사적으로 자신의 재등장을 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왜 이 토굴 손학규 선생은 복귀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TK, PK 보수층 60대 이상은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거기를 묻고 그리고 나서 그 지지율을 가지고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PK의 민심을 자기가 얹었기 때문에 동서화합의 키운이 돼서 안철수에 맞서는 대권주자로 국민의당의 대선 내에서 합류하려고 한다. 이런 플랜은 어떻게 나왔냐? 이제 이분 여러 가지 쓴 것 중에 이제 요약한 것인데 뭐냐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 사이에 다시 합당한다든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절대 둘을 합치게 둘 수 없기 때문에 토굴 선생이 자신이 입지가 생길 수 있는 이런 플랜의 제안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딜을. 정계복귀를 하더라도 더민주로 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으로 들어갈 거다. 이미 당직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이렇게 질질 끌고 막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당에 출근하면 되죠. 정계 개편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여기 올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모종의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제안은 뭐 이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추정입니다. 저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제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 이분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손학규는 더민주 힘 빼고 그리고 친문을 고립시켜서 더민주의 스펙트럼을 단순화시킨다 이거죠. 더민주의 신호밖에 없어. 문재인밖에. 단순화시키는 역할. 그리고 나머지 친노, 친문을 제외한 야권은 이렇게 모이자. 거기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왜 친박, 친노가 아닌 세력이 집권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이제 보수의 플랜의 한 기조란 말이죠. 그중에 자기가 상징성을 가지고 국민당에 가서 자기도 댓글을 내서 뛰어들 수 있다. 그런 딜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추정입니다. 자, 세 번째는 김무성. 김무성 어찌 되는 걸까? 음모자가 없음. 관심 없음? 그러니까 이 옥새 김선생의 존재감 증발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최근에 유체이탈 화법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새누리당이 너무 극우화돼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이대로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김무성 전 대표가 굉장히 집요하고 끈질기고 음모적이거든요. 제가 관찰한 바로 의하면 나타나서 저는 반기문과 경쟁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친구 오세훈은 어디 가고요? 지난번에 나온 여러 가지 가설 중에 총리 오세훈, 대통령 안철수 조합,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를 마지막 총리를 맡아서 이런 코스가 굉장히 여러분 여러 사람의 이제 시나리오를 조합한 것이긴 하지만 만약에 코스가 있다면 그 코스가 굉장히 좋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새누리의 후보 반기문, 김무성. 실제로 김태호 총리도 추진되다가 그렇죠. 낙마됐잖아요. 네. 그와 비슷한 경로를 밟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차기 대권 주자로 띄우기 위해 그 거쳐간 절차가 총리를 임명하려는 거였거든요. 근데 낙마했어요. 뭐 그 와이프가 이제 관사차를 이용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많이 나와가지고 낙마를 해버렸는데 그 코스로 못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 오세훈은 어떻게 띄울 것인가? 이분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친박과 비박이 요즘 난리거든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너 관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걸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로 등장할 것이다. 친박과 비박의 갈등은 오세훈을 위한 레드카펫이다. 레드카펫을 밟고 총리로 임명되거나. 시점은 비슷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전 의원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한 8월 정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또 하나의 후보작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반 선생이죠. 토굴 선생이고 옥수야 김우성 선생이죠. 이걸 하나 보내놓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다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게 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본질은 자기들이 다를 수 있는 후보를 뽑아오려고 하는 거다. 그것은 키워드에 대한 답변들이고 제가 이번 주에 본격 후보로 뽑은 첫 번째 사람은 개헌과 2인 1조가 키워드다. 앞으로 무슨 얘기냐. 기존의 대선은 이렇게 치러졌다는 거예요. 지역과 팬심으로. 문재인의 팬심 그리고 지역. 이 두 가지로 승부를 봤어요. 그런데 현재로는 문재인에 대한 팬심을 누를 만한 후보도 없다. 그리고 오랫동안 써먹었던 지역구도도 흔들리고 있다.
부산 경남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펜싱관 지역이 아니라 대선 지형을 바꿔야 된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해요. 뭐냐면 개헌 얘기는 여야가 다 하는데 더민주 쪽은 주로 4년 중임제 같은 걸 얘기하고요. 새누리나 국민의당 쪽은 분권형, 뭐 내각제, 이원집정부 이렇게 나누는 걸 주로 얘기해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어쨌든 개헌 얘기를 계속 끌고 나가면 개헌 문제를 걸고 대선을 치르게 될 텐데 대선 전에는 개헌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에서 이원집정부제로 총리와 대통령을 얘기한다고 쳐요. 그럼 누가 총리가 되냐? 여기 가서 막 떠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개헌하냐? 막 떠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달랑 혼자 남아있는 문재인은 밀린다. 안 보인다. 그게 노리는 바고 4년 중임제 대통령 대 대통령 플러스 총리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구도가 형성되면 2인 1조로 문재인을 상대해서 문재인은 대통령을 한번 대먹고 싶은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2인 1조는 권력을 나눠서 집중의 폐해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죠. 명분상은 그럴듯 하잖아요. 이때까지 했던 얘기를 잘 요약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누구가 2인 1조의 누구냐 한 사람이 오세훈인가? 1인자 오세훈은 국민들이 안 받아들여도 2인자 오세훈은 그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총리 오세훈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대통령이 따로 있으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플로우차트는 제가 왜 뽑았냐면 후보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권 교체스러운 분위기 형성. 요 단어 때문에 뽑았는데 이 플로우차트의 핵심은 유승민 후보로 가면 저쪽에서 이게 정권 교체인 것 같은 착각을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아니, 저건 과거에도 있었던 거죠. 박근혜도 이명박으로부터 정권 교체가 된 것 같은 분위기를 피웠던 거죠. 정권 교체스러운 이라는 단어 요 단어 때문에 골랐어요. 앞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왜 뽑았냐 후보 3은 원래는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 다음에 총선 때문에 총선에 실패해서 이런 계획으로 바꿨다. 여기서 내각제를 주장하고 안철수 오세훈이 통 큰 합의를 한 다음에 안철수 대통령 오세훈 총리로 갈 것이다. 이게 그림으로 처음으로 그려져서 한번 후보로 뽑았고요. 이건 왜 뽑았냐. 처음으로 경제 권력이 자주 염려하는 거다. 우리나라 대선은 이부진이냐 이재용이냐 누가 밀어주느냐가 결정할 것이다. 실제로는 뒤에 있는 돈을 대주는 경제 권력이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삼성이 대통령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 새로운 시각에 나와서 하나 후보로 뽑았고요. 아, 이거 이 마방진스러운 이 도표는 뭐냐면 이 도표 굉장히 복잡해요. 읽어보면 막 이 칸은 안철수 싫어서 못 채우겠다 막 이렇게 돼 있고 칸을 다 채운 것도 아니에요. 채운 것도 아닌데 이런 발상으로 도표를 그린 것도 처음이지만 이분이 막 보냅니다. 이런 거 이렇게 될 거라고 막 해놓고 나서 아래 위로 뭐라고 그랬냐면 40초 보내는 겁니다. 밥은 딸이 가서 먹을 거니까 딸을 내세워서라도 어떤 처절한 아빠의 당첨 욕구 응? 너무 처절해. 그리고 나서 제목도 이거야. 로스타잡스 이쁜 딸을 둔 아빠 파일 제목이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딸 사진도 보냈어요. 당첨! 자, 이 번외인데 이분은 말이죠. 소설 부분을 자체 신설했어요. 자기가. 신설해가지고 소설을 응모했는데 2045년부터 시작하는 소설이에요. 내용을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신의주에서 이분이 소설입니다. 참방송인 고 정총래 추모방송. 여기저기 돌리다가 김원준은 살아있고 정청래는 죽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걸 왜 뽑았냐. 정청래 왜 빨리 죽었는지. 내용이 안 나와요. 아직 3편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후편을 보내달라고. 저는 머리가 하얀지 아직도 파파이스를 하고 있대. 30년째. 아, 이분은 뭐냐면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은 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곡성 영화의 패러디인데 욕망을 너무 많이 드러냈다는 거야. 그 지금 반성하고 있다는 패러디예요. 아, 이번에 제가 골때려서 뽑았는데 새로운 유행이에요. 통일이 중요하다. 북한과의 궁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 여기다가 다른 사람 이름을 집어넣다가 합이 좋아야 한다고 이분이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요.
응모한 본인 이름을. 본인 이름을 집어넣었더니 90% 나왔어. 아마도 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 이거는 또 제가 상상력에, 이분 역시 통일이 중요하다. 이명박은 부자를 내세웠고 박근혜는 보수에 갇힌 복지를 내세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반기문은 통일을 내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면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김정은을 이방한대요. 내 진짜 살다 살다 이런 상상력은, 이것은 내가 골 때려서 보았는데 영구집권 시나리오라고 보냈어요. 뭐냐? 여기 보면은 대선 무효 소송 지금 계류 중인데 그게 인용이 돼. 대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영구집권 할 수 없잖아 하면서 보니까 그 재선거를 해서 또 출마해요. 박근혜 또 당선이 돼요. 또 부정선거로 또 당선 무효가 돼요. 또 출마를 해요. 또 당선이 돼요. 그래서 영구집권 한다. 대단히 놀라운 상상이 아닙니까? 자, 이분은 뭐냐면요. 20살의 여대생인데 전재산 50만 원을 함께 쏟아붓겠다고. 20살의 대학생이. 당첨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식사권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응모장을 가지고. 이 주의 키워드는 뭐냐? 이겁니다. 보세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6년은 이때가 언제냐면 안철수 대표가 결별하고 자기는 국민의당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창당만 하고 건강 때문에 올해는 쉬려고 해요 하고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조금 이따 어디를 갔느냐? 남경필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대선 행보 시작하나 뭐 이런 얘기가 뉴스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경필 지사가 누굴 만나냐면 윤여준을 영입하기도 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과 회동을 한다는 뉴스가 한 군데에서 단독으로 떴어요. 저는 사실 김기춘 비서실장을 굉장히 주목하거든요. 왜 주목하냐면 이분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림 그리는 게 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둘째 문제고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 남경필이. 그러면 뭔 얘기를 들은 게 있지 않을까? 제안이나. 아니나 다를까? 개헌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부터. 연락에 개헌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 해요. 분권연 대통령제 개헌 필요하다. 매일매일 개헌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남경필. 왜 이러는 걸까? 한겨레랑 인터뷰하면서도 청와대, 국회 다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 그러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깔린 키워드는 분권이에요. 분권. 분권연 대통령제. 이거 연결되는 겁니다. 김기춘하고도 연결되고 그 앞에 윤여준하고도 연결되고 무슨 제안을 받았을까?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플랜 B가 아닐까? 안철수 조합 플랜이 혹시 어려웠을 경우 남경필 지사를 플랜 B로 하는 어떤 제안을 받지 않았을까? 다음 주에는 요거를 저를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드디어 식사권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리고 침대를 드립니다. 이 침대 좋아요. 제가 쓰고 있는데 좋아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고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씻겨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나라 지킬이 백성의 건강과 서로 삼아떼 아니하니 내 친이 좋은 닭강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노라. 첫째, 무항생제 닭의 쌀가루만 사용해야 한다. 둘째, 조미료 등 첨가물 없이 소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야. 전하, 딴지마켓에 가면 어명대로 만들어진 더치킨 닭강정이 있다 하옵니다. 어허, 딴지마켓의 더치킨 닭강정. 깨어있는 백성들이 많이들 선택하겠구나. 제가 정청래 의원이 의원직을 다시 가질 때까지 계속 세워나갈 생각이요. 오늘로 24일째입니다. 민간인 정청래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민간인 정청래입니다. 제가요, 네.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시작했어요. 원래 소일거리로 가끔씩 하셨잖아요. 주말 농장. 아니, 이번에는 좀 대규모 대농으로 지금. 대농? 제가 지은 농사 지은 오이입니다. 이게. 상당히 크죠? 네. 김부혁 기자 하나 만져봐.
이걸 그래서 팔아요? 앞으로 팔려고요. 어디서요?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저거를 5월 5일 날 심었어요. 5월 5일 날. 원래는 국회의원 신분을 앞으로 연장될 것을,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작년부터 농사 일지를 썼어요. 그래서 5월 5일 날은 휴일 날이니까 5일을 심어야 되겠다. 5월 5일이었어. 5일을 심어야 돼. 이게 써 있더라고, 내 캘린더에. 근데 국회의원이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걸 지었는데, 아, 작년처럼 징계를 먹었을 때처럼 소일거리를 하면 안 되겠다. 대규모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0평을 제가. 300평을 빌려서? 네. 거기서 소작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정도면 대농이지. 혼자 그 짓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이, 고추, 토마토, 상추, 옥수수, 수박, 참외, 고구마까지, 호박까지.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서 지으세요? 그건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시중 가격보다 오이 요만큼 있고 수박 여기 요만큼 있고 이런 거예요? 네.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이 그 국민의당 김수민 네. 이거 정치 헌금으로 보기 너무 적다. 이 돈의 성격이 뭐냐 좀 알아봐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어떻게 됐어요? 내부 제보설. 이게 새롭게 또 불거졌죠. 내부 제보설은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죠. 누군지는 모른다. 근데 그게 조금 비중 있는 기사로 취급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세력의 알력입니까? 아니면 그냥 담당자의 불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예를 들면 그 국민의당 안에도 친안파가 있고 친안파와 대립되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국회의원 수도 별로 많지도 않은 친한파에게 계속 물먹는다는 거죠. 오늘 기사는 김수민 의원을 영입 제안한 게 박선숙 네. 사무총장이었다. 오늘 기사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심야회동을 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비례대표 7번으로 발표했다. 이게 지금 방금 이제 속보 비슷하게 지금 떠 있어요. 그래서 영입은 그 라인을 탔으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벌어진 거죠. 하루도 안 됐다고 지금 기사는 떴는데. 하루 만에 영입하자마자. 제안하자마자 심야회동을 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날 발표했다. 영입인재위원장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알력이라고 보신 거예요? 세력의 알력? 저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니네끼리 다 해먹냐? 이러면서.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제가 기사 검색을 하고 왔는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완전히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일주일 전하고 지금 수사 협조하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 방금 내가 오기 전에 한 워딩은 뭐였냐면 당은 당기대로 조치하겠다. 기소가 그러면 박선숙 사무총장이 되면 어떡합니까? 핵심 오른팔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검찰 수사는 제 이제 감입니다. 23일 날 김수민 의원 소환. 그리고 27일 날인가요? 27일. 27일 박선숙 소환 이렇게 되거든요.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 감으로는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할 정도 되면 여러 가지 물증과 자료들은 확보된 상태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선관위 고발은? 보통 그래요. 선관위 고발은. 그래요. 예. 그렇지 않은 사안은 선관위에서 보통 주의, 경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충 이미 이쪽에 통보를 했고 이쪽도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 핵심들은 이 사태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추론하고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촉이 빠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원 단계대로 조치하겠다 하는 발언까지 나온 것 같아요. 검찰이 소환을 한다는 건 벌써 상당 부분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 거기는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인을 소환하는 거다. 소환해놓고 바로 곧바로 당신은 피의자야. 이렇게 그 검찰청 내에서 바꾸는 경우가 있죠. 들어가자마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돌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쭤본 건. 한 가지만 살짝 말하면 이제 보도된 것만 제가 얘기합니다. 살짝. 어디 애플사 광고 표절 해서 돈을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이 얘기 뭐냐면 처음에 브랜드 호텔 김수민 의원이 대표했던 브랜드 호텔에서 TV 광고도 시작했거든요. 납품을 했는데 그게 애플사 것의 표절이라고 이제 판정이 되어서 거기서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날라갔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메꾸려고 했냐라고 언론은 보도해서 한 군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했죠. 언론에서 한번 보도를 했죠. JTBC인가? 아닌가? 어쨌든 어디서? 그건 개인 비리죠. 그렇죠. 브랜드 호텔이 돈을 썼는데 그 보존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당에서 혹은 뭐 당이 아니라 사무총장이든 부총장이든 하여튼 그 돈을 결제하는 사람들이 이쪽 업체에서 받으라고 만들어 준 거다. 이거거든요.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 들은 얘기는 그냥 넌지시 한 얘기는 이게 다 안철수 대표의 쪼잔함에서 비롯된 거다. 쪼잔함? 그러니까 그 양반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 사람 부자잖아. 당에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면 돈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네, 특별 당비로 자기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아. 혹시나 그분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선거랑 관련된 돈의 흐름이었을 거다라는 라고 그 사람은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근데 진짜 원고에는 빠졌는데 원래 원고에 들어가 있던 거 그러니까 80분 분량에서 40분으로 이제 줄였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보면 그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뭐냐면 보수의 친구가 되고 진보의 동료가 되겠다. 원래 원고에는 그게 있었답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정당은 미안한 얘기지만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진보냐 보수냐 나는 진보층을 대변하겠다. 보수층을 대변하겠다. 해야 정당의 정체성 이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확장해서 한 표라도 얻어서 정권을 장악하는 것, 획득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민 전체를 대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무도 대변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당 정치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발상이다. 원래 국민 전체를 대변했다는 당은 공산당입니다. 그분이 국회의원 수 줄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책 쓰고 있는데 오늘 외국의 사례를 다 조사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17만 정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17만 당 하나다, 현재.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요. 5만 정도당 인구 5만당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정치학자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오히려 적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 나왔을 때. 예.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예를 들기를 좋아하는 분이 좀 외국 사례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진실을 말하는 기자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로이터 600명의 사진 기자가 지구촌 현장에서 전하는 세상의 드라마. 로이터 세계 최초의 대규모 사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의 드라마를 기록하다. 로이터 사진전. 오늘은 그 깊고 어두운 바닷속 세월호에서 희생자들을 수습해온 한 분을 만나보려 합니다. 민간 잠수사 김관웅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관웅입니다. 솔직히 두렵고 도망가고 싶 벗었던 건 사실이에요. 나도 가족 있고 내 생명에 위험하다는 거 죽음을 매번 생각해야 되고 그 많은 죽음을 보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수중에서 더듬 해서 머리에서 그려진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 보고 왜 거기 왜 갖고 왜 나오지 않았냐고 얘기하면 저도 몰라요. 저희가 7월 10일 날 쫓겨나고 이후에 저희가 해경에 의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감사장. 감사하대요. 열심히 해줘서. 이런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 감사장을 주고 그들은 저희 선임을 형사고발했어요. 이 광욱 잠수사님 돌아가시고 해경이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형사고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저희는 그 당시 생각이 다 나요. 잊을 수 없고 뼈에 삼치는데 사회 지도층이신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모르고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상황은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상황은 욕을 먹더라도 애들하고 순복국주를 했어. 병원에 있을 때 애들하고 순복국주를 해요. 내가 꿈속에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생활이 안 돼. 몸이 다쳐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끔찍한 생각도 해야 되고, 내가 왜 내 스스로 나를 보니까, 아, 너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대한민국이라는 착각 속에서. 김관홍 잠사가 돌아가셨어요. 저 장례식장에도 갔었는데, 사실 좀 굉장히 억울했어요, 제가. 거기 앉아있는데. 아니, 이 양반은 파파시도 몇 번 나왔죠. 이 양반은 그냥 민간인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애들을 구출하는데, 왜냐면 국가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한 거라곤. 국가가 할 일 대신했어. 근데 그 뒤에 소송이 걸렸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런 한 사람이라도 세월호를 대변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면서 박주민 그 의원 운전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박주민 의원이 이제 국회 같이 들어가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은 국회에 들어가려고 이런 거 한 일이 되니까 안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죠. 이 양반이 이렇게 죽는다는 건 난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 핸드폰으로 제가 김관홍 잠수사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김관홍 잠수사가 나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 바로 내가 달려갔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애가 막 놀고 있어요. 애가 셋이나 됩니다. 일곱 살이야. 딸, 아들 이렇게 셋을 뒀어요. 근데 대리기사하고 뭐 꽃 팔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어려워요, 생계가. 근데 그 애 셋을 어떻게 키우냐고요. 김관홍 잠수사 그 아내 되신 분이. 그래서 제 전 보좌관 김성희 보좌관이 페이스북을 썼죠. 그래서 이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의금을 일일이 보내달라. 근데 장례식이 끝나긴 했지만 제가 욕먹을 각오로 제가 계좌번호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농협 356-0661-7708-03 네, 김혜연 네, 아내분.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상을 받고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월호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뭐예요? 우리 영상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영상 보고 얘기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홍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 언론들에게도 좀 그렇게 불러달라고 부탁한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시는 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고 국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구나 흔쾌히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도 보내주신 영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도 관련 법안을 정청래 의원 발의를 했거든요. 선체로 해경 잠수부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해경 잠수부는 들어갈 능력도 장비도 안 됐습니다. 네. 희생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낮은 수온과 그리고 수압에 의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처음 말씀드리나 저희 잠수사들이 수중에서 보았던 희생자들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만져지고 느끼고 냄새로 그들은 극도한 공포 속에서 한구한구 엉켜서 저희 손으로 한구한구 달래가면서 한구한구 안아서 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4월 30일 날 사고로 인해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5월 3일 날 다시 투입해서 그 전에 일단 저도 진단이 나왔지만은 허리 디스크 두 군데, 목 디스크 한 군데, 어깨 회전근막, 그리고 트라우마, 그리고 저는 골괴사가 안 나왔지만 다른 형님 8분은 골괴사로 고생하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치료를 받았고 한 분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네. 12월 말까지 정부 일괄적으로 치료를 맞추라 해서 일괄적으로 그게 되질 않습니다. 네. 치료 중단되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를 대신해서 선체로 들어가신 분들은 해경이 아닙니다. 이 민간 잠수사예요. 시신 290여 구를 수습해 왔어요. 근데 잠수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 책임을
그 리더였던 그분에게 지금 덮어씌워가지고 재판을 걸고 있어요. 책임지라고. 이게 국가가 할 짓입니까? 저희 법적인 논리 몰라요. 돈을 벌려고 간 현장이 아닙니다. 돈을 벌으려고 간 현장이었으면 우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수심에서 많게는 네 번, 다섯 번. 법리 논리 모릅니다. 제발 상식과 통념에서 판단을 하셔야지. 법리 논리?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한테 이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그 맺히는데 뭐냐면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국가가 알아서 하라고.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알아서 갔더니 자기만 골병 들고 거기다 보상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거꾸로 고발을 하잖아요. 거기다 사고에 대해서 해경이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서. 또 하나 그 대한민국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다고. 그때는 이제 세월호 뭐 진상규명 이런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잠수산 문제는 저도 좀 약간 좀 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비서가 저한테 들어와서 보고할 게 있다고. 세월호 민간인 잠수사가 이러이러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쭉 들었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 끌어올린 건 다 민간인들이에요. 국가가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뭐 거기에 대한 국가가 좀 이렇게 보상을 해주긴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은 진짜 자기들도 목숨 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다가 잠수사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사고사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잠수사들을 컨트롤하고 지휘한 건 해경이잖아요. 해경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책임을 쏙 빼고 오히려 공우영 잠수사 당신이 지휘를 잘못했다 하고 덮어씌워요. 그리고 해경이 경찰이잖아요. 해양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소를 해요.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근데 저 잠수사들은 조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 있고 무슨 회장, 총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전국적으로 다 모여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실력 있고 좀 이름이 났던, 저명했던 분이 공우영 잠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실질적으로 지휘한 거 아니야? 근데 잘못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야 하고 재판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우영 잠수사한테 형님 형님 하면서 많이 따르더라고, 김관홍 잠수사가. 그래서 사연을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우영 저 잠수사를 국정감사 때 제가 이제 참고인으로 신청을 해서 저 발언을 하게 했는데 저때까지 몰랐어요.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근데 저게 딱 터지고 나서 그때 보도도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관홍 잠수사가 스피커가 된 겁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이제 세월호 민간 잠수사 지원, 피해 지원 뭐 이런 거 했는데 안행에서 이미 통과는 됐습니다. 순환구호법이라고 거기에 제가 이름까지 한번 담았어요. 세월호 민간 잠수사도 트라우마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미 되기는 됐는데 이번에 이제 장례 치르면서 거기 한데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 민간 잠수사들이 조직돼 있는 하나의 단일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내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걸 하면은 그냥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원님이 주도하여 아이들이 합격할 때까지는 일부라도 돕겠다든지 그렇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 없으면 이거는 3개월 아니에요. 3주만 지나면 이 통장에 입금되는 돈 없어요. 실제. 그러니까 그런 기금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분이 취직하게 해 주시거나 그런 일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보고해 주세요. 박수! 심각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오이 잘 드세요. 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어우, 나 차 가지 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당대표를 목표로 하는 분입니다. 이정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총선 전국에서 민주당의 존재감을 초반에 결정적으로 각인시킨 게 이 필리버스터예요.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는 전적으로 이정걸 의원의 작품입니다. 정청래 의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들 반대했대요. 되겠나 이거. 응? 몇 명 떠들어도 되겠냐고. 근데 오로지 당신이 원내대표셨죠. 이정걸 원내대표면 된다 이거. 라고 혼자 끝까지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다들 의구심을 가졌으나 원내대표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합류하게 됐고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마무리는 욕을 좀 먹었죠. 근데 그 마무리도 사실은 의원님 잘못은 아니에요. 김종인 대표의 판단이었고 또 마무리 과정을 연착륙이 되게 못하게 한 거는 또 다른 의원의 책임이었고 오늘 오시기 전에 예행 연습도 하셨다면서요. 어쨌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무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였죠. 그렇죠? 이런 표정으로 울기도 하셨어요. 근데 당대표를 출마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의지는 강합니다. 의지가 강하다? 네.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하셨던가요? 못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근데 언론을 보니까 의원님이 당대표를 출마하는 뉴스는 세트로 다뤄지더라고요. 김부겸, 박영선, 이종걸. 실제로 언론 보도로는 20일쯤에 셋이 단일화한다라고 했는데 단일화 안 됐잖아요. 지나갔어요. 기간이.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왜 단일화하려고 하십니까? 정치라는 게 셋이 됐든 넷이 됐든 다시 됐든 하나로 한번 일치시켜보기도 하고 그 일치된 것이 확 퍼져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를 출마하면 이종걸 의원은 안 나가는 걸로. 그리고 김부겸 의원이 당대표에 안 나가면 이종걸 의원이 나가는 걸로. 이런 식의 보도된 게 맞아요? 일단? 김부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셋이 한번 모여서 그런 의논을 했는데 사실 당권 도전이라는 것만큼 큰 정치적 행위는 없거든요. 그 정치적 행위가 실현 가능성 있는 하나의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완결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여기서부터 이번 같은 엄중한 민주당의 그 당권 도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왜 다른 사람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아니 룰이 바뀌어가지고 대표도 컷오프 제도가 있지 않나요? 몇 명 이하는 아래로 떨어지고 컷오프 되기 전에 미리 단일화한다? 사실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3명 이상의 경우는 이제 컷오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컷오프는 한 500명 정도가 이제 뽑는데요. 대략 나오기도 합니다. 거의 그 계산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셋이 한꺼번에 나가면은 최소한도 둘은 떨어진다. 뭐 이런 꼭 그런 계산을 한 건 아닙니다만 계산하셨구만. 아 근데 신뢰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세 분은 의기가 투합됐기 때문에 셋 중에는 김부겸 의원 당신이 이제 지금 가장 지지율 높고 인지도가 있으니 당신이 나가면 우리 둘이 밀어줄게. 근데 당신이 안 나간다고 하면 이정걸 내가 나갈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셋 중에서 하나는 저는 꼭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의원 이번에 안 나가고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선 의원도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지금 아직 세 분이 합의를 한 거는 없고 네. 그냥 의견만 교환한 상태고 셋 중에서 최소한도 하나 이상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 이상은? 저 세 분이 아주 친합니까? 아니면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그런 의견 교환을 하지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한번 국민들한테 희망을 줬잖아요. 희망의 그 조건이
어찌 보면은 이번에 당대표와 대권 둘 중에서 그 희망의 어떤 국민의 선택을 하나 받아들이는 것은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부겸 의원도 나가고 의원님도 같이 나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군요. 극단적인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부겸 의원이 나가면 의원님은 안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김부겸 의원이 분명히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걸 전 이번에 밀어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알겠습니다. 본인이 나갈 수도, 나가고 싶은 의지도 있는데, 김부겸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간다면 내가 도와주고, 안 나간다면 직접 나가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분들도 결국은 비주류 당대표 후보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세 분이 비주류인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묻혀보는 거예요. 박영선 의원도, 이정걸 원내대표까지 하셨고, 김부겸도 지금 주류라고 해도 되는데 자기가 인기도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묶여서 비주류 대표주를 한 명 내보내자고 하는 그런 논의인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것이 왜 의원님이 비주류가 되었는가 부주류로 분류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선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질문 전에 어찌 보면 더 큰 저 현재로서는 다수의 소수일진 몰라도 항상 다수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정통성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비주류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어느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민진모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 모임은 더민주당 내부에 있는 모임이었는데 이 모임은 거의 작년 대부분을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는 얘기를 하며 보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은 두세 분을 빼고는 다 국민의당으로 갔어요. 이제 본인 스스로는 비주류라고 생각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 일단의 의원들 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주류라고 하는 문재인 대표로는 안 된다. 사퇴해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핵심 주장이. 왜 이종걸 의원은 거기에 속하는가? 이거에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으로 제가 이제 재판을 그건 한 3년간 받았는데요. 그걸로 이제 실제 검사가 의견 지술한 걸로는 제가 구속돼야 됩니다. 아주 확신범이고 그 연예인 여자를, 야간에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서 폭행 감금한 사람이거든요. 네? 특수 감금. 네. 네. 그래서 저 어떤 저를 좋아하는 의원은요 저보고 그래요. 요번에 너 당권 먹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가 검찰에 민원하겠다. 요번에 법정 구속되라. 그때 저는 한 2년 3반 동안 4명의 의원들하고 재판 계속 받았거든요. 그게 문재인을 위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진심으로 싸웠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누구보다도 네. 열심히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다. 네.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문재인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셨기 때문인가요?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재 그 닫혀진, 말하자면 지금 이제 패권주의, 폐쇄주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끄덕끄덕거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민주당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유지하면은 그것은, 패배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문재인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문재인이 사퇴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였어요? 사안별 시기적인 문제이지, 문재인 대표 본인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사람은 없었고 저도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진문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으로는 집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거든요. 아, 여러 층입니다. 여러 층인데 성향이 그렇게 말씀하신 강성도 아니고 문재인은 절대 안 대파도 아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하고 딱 결이 맞는 것도 아닌데 왜 저기서 항상 비주류의 무리 속에 같이 있을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친근감으로 따진다면
어찌 보면 문재인 대표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더 가까운데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더 가까운 줄 알았지? 딱! 우리 민주당이라면 넓은 틀에 곡식들이 여러 개 나는데 민진모 정도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비 하나 나면은 이 식단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제가 분당이 됐다는 것이 저는 저한테 가장 치욕이고요. 또 원내대표 될 때 일당이 됐다는 것이 저는 가장 저한테 영광인데요. 그때 치욕 중에 하나가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대표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안철수 대표가 탈당한 그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건 아주 제가 나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할 때 쓰고 싶어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때 두 분의 고집이 부딪혔습니다. 뭐 사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정도의 고집인데요. 안철수 대표가 혁신전대라는 걸 요구했잖아요. 혁신전대였고 여기는 통합전대였습니다. 나가려고 그런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못 받을 제안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혁신전대와 통합전대라는 게 사실 동전의 양립 정도의 그때 차이가 접근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표로서는 조금 저는 문재인 대표가 훨씬 더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 그거 받아줄게 라고 했어도 저는 그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안 나가는 효과는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양쪽에서 이제 이쪽 전화하고 저쪽 전화하면서 조정을 했는데 11시에 기자회견 하는데 10분 전까지도 안철수 대표 쪽에게 어디까지냐. 그냥 통합전대 한다는 말만 공개적으로 기자들한테 천명해달라. 그러면 안 하겠다. 기자회견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께서는 그것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안타깝습니다. 야, 이게 큰 정치인들이 되면 이렇게까지 그 자기 입장에 아주 철저하냐라는 그런 점도 제가 배웠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걸 조금이라도 그 여유가 없을까? 제가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내 어느 한쪽에 쓰지 않겠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저희 원내대표 할 때 가장 아픈 경험입니다. 그 요구가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때는 민진모의 다른 의원들과 같이 가다 좀 휩쓸리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 총선 전에 그 문재인 대표께서 김종인 대표를 비대위로 딱 잡은 게 저는 상당히 잘한 선택이다. 어찌 보면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볼 때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어떻게든지 이번 선거의 승리의 뜻으로 같이 안고 정말 두 분이 뭐 이렇게 정말 사이좋게 다음번에 그 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난 그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하지 않아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건가요? 킹메이커로서의 역할도 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대표 연설에서 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경제 민주화 잘할 대통령 후보 나서야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정골 의원님처럼 킹메이커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후보로 올리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하려고 정수처럼 경제민주화 그건 내 대표 상품 아니야 이러고 본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문재인 대표가 잘 이렇게 살살살 꼬시면 킹메이커 하기 위해서 옆에 도와줄 텐데 문재인이 잘 못해가지고 김종인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들리는데 실제로는 문재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도와주려고 해도 김종인 본인이 대표 본인이 욕심이 있으면 응할 이유가 없죠. 자기 뜻대로 가겠죠. 맞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게 뭐다라는 걸 딱 알아듣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뿌옇고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까? 저는 잘 알아듣게 됐어요. 그러세요? 오히려 그 양반은 너무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문제인데. 뿌연 거는 의원님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출마하면 저는 그 출마가 꼭 대선 후보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개헌 얘기하는데
자신이 뭐 총리 자기를 초대 총리감으로 스스로 생각한다든가, 그러니까 킹메이커 아닌 역할, 자기가 주인공인 역할을 하고자 할 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분을 도울 건가요? 그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리고 또 호기를 만난 것 같아요. 그 김종인 대표가 그 쉽게 쓴 경제민주화 책을 제가 다 쭉 봤는데요. 아주 쉽게 쓴 글입니다. 근데 본인의 계절을 만난 것 같아요. 계절을. 그러니까 이게 나의 소명이구나. 소명이 본인한테 만난 겁니다. 그 전문가에도 맞고 또 그 지금 시기에도 맞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반드시 대권이 돼서 무슨 어떤 그걸 해서 그걸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저는 제가 이렇게 제가 전제를 달고 하겠다고 하면 그분이 네. 글로 가실 거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갔다가 돌아올 것 같아요. 이산이 아닌가 봐 하고.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해요. 자기 욕심이. 언제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겪은 바로는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이걸 원하는구나. 이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의도도 이해하겠어요. 김부겸 의원도 분명해요. 아주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의원님은 왜 저기에 있을까?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우리 김성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이 났는데 네. 저도 생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에다가 제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저평가 우량주.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바로 제일 처음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저도. 예, 그때 이인재 후보가 거의 뭐 압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대세죠,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세. 예,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노무현 그때 대통령 후보는 1% 2%도 안 될 때 1% 정도 됐어요. 예. 어찌 보면 저는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우량주에다가 심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끝내까지 제가 수행실장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노무현을 발굴하고 밀었듯이 내가 밀 사람을 찾겠다 이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았고요. 뭐가 다 그렇지 않대. 지금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외에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다라고 하는 생각에도 동의하고, 그리고 다른 후보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후보다라고 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문재인 사퇴하라는 것은 결국 문재인을 위한 거였나요?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아주 쿨하게 후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 풀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당 내 그 아주 복잡한 상황들을 잠시 어떤 명분 있게 떠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 만약 문재인 후보가 이번 총선 때 있어서 이런 승리를 했다면은 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에 거의 대통령 후보로서는 거의 패색에 짙은 거의 새누리당이 3분의 2 이상을 가져간다는 그런 그 결론이 거의 선거 한 하루 이틀 전까지도 있었거든요. 총선 전에는요. 네. 살짝 빠졌다는 것이 결국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안철수 대표와 그 또 여러 의원들이 빠지고 나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청와대에 대항한 저같이 세게 대항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대항하는 데는 문재인 대표의 뒤에 배경이 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모든 정책, 계산에 있어서 저하고 대화할 필요 없을 정도로 다 똑같았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본인의 정책적 색깔이 똑같다? 네, 네, 똑같았습니다. 네. 근데 왜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당대표였고 문재인 원내대표였다면 넌 다 사퇴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의원님이 점점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내가 왜 나왔을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오해를 하지 마실 게 그러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던 이정구 의원, 그리고 제가 겪어본 이정구 의원이 그런 포지션이 된 것이 왜 그랬을까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정골 의원에 대해서 민진모라는 이유만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정골 의원과 박영선 의원을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또 공격하는 사람도 많아요.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는. 근데 저는 제가 겪은 바로는 굉장히 결이 달라요. 두 분은. 박영선 의원과 이정골 의원은. 그 소위 이제 문재인을 꼭 찍어내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기 위해서 의도를 갖춘 정치인으로 막 해석되고 그래서 이름이 계속 거론되니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계속 여쭤본 거고요. 두 사람의 정치 지도자를 비교적 가까이서 본 분으로 문재인보다는 안철수가 더 낫던가요? 결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카밍아웃을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50대 이상, 50대 중반 이상이 거의 80% 이상 이제 그 투표를 해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후보가 됐다면 이랬을까? 그런 정도의 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탈당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는 결국 탈당을 안 했습니다. 그 민진모 다 갔는데 왜 안 가셨어요? 혼자. 안철수 주도로 가고 있는 그 집에는 제가 거의 동의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럼 이분이 민진보의 다른 의원들한테 이용당했나? 그분들은 다 탈당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본인은 안 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나중에 사과하셨잖아요. 김종인 대표하고도 가까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병로 선생의 천자라는 거 외에는 전 사실 몰랐습니다. 그 전에 다른 분들은 뭐 김종인 대표와 만난 적도 있고 그런데 저는 거의 만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가까워 비교적 가까워 지금은 네. 그분의 그 선명한 정치 노선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그죠? 송영길 그리고 이 세 분 의원님 포함한 세 분 김진표 생각나는 분 거기까지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론되잖아요. 그리고 진위 여부는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는 추미애 의원을 문재인 대표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론 보도가 그런 거고 문재인 대표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저도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다른 후보들 의원님을 포함하여 당선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닙니까? 추미애 의원의 경우는 참 날카롭고 좋습니다. 단점이 뭡니까? 근데 안 썼습니다. 뭘 어떻게 썼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쓸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뭘 안 썼다는 거죠? 그 날카로움에 본인 혼자 날카롭지 그 날카로움을 우리 국민을 위해 쓴 적이 없다? 네, 우리를 위해서 쓴 적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강한 디스예요. 본인은 날카롭지만 국민을 위해 쓴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송영길 전 시장의 경우는 뭐 정말 저희 정치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고 제가 비판하라고 안 했는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나. 거기는 좀 무겁고 둔중한 아주 그 신뢰 있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한미 FTA 할 때 정말 실망했습니다. 아, 그런데. 한미 FTA 찬성했어요. 아, 근데 FTA 찬성했기 때문에. 경희 누나 찬성해보고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럼 송영길은 그래서 나가리고. 추미애는 날카로움을 국민에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나가리고. 저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 노동법이라든지 기타 아주 포악한 그 반의회주의에 대해서 저는 그 이상의 할 수 없을 정도 소수당으로서 최고의 싸움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본인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내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잘 극렬하게 싸웠다는 자랑인데 이게 잘 안 들려가지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처럼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정부를 들이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실이에요. 기사 검색해보면. 대단히 공격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의원님이 굉장히 열심히 잘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난번에 청와대 가서도 왜 그때 저한테 2년 전연 하셨어요. 그 얘기까지 들으셨잖아요. 자, 그다음에 김진표. 아주 제너러스합니다. 굉장히 넓고 해박합니다. 일단 장점 깔고. 네, 그러나.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저쪽에 정치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새누리당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거고 취약하다. 그 검찰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 나가리. 저도 참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의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네. 당대표는 안 돼 이거잖아요, 그죠?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박영선 의원은 의외로 잘 안 나서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 이분은 똑같은 화법으로 얘기하면 장점은 무엇이고 그러나는 뭐죠? 근데 이제 박영선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비토가 굉장히 오래 지속된 상태에서 지금 좀 더 최고도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저희 비슷한 건데 저는 좀 해명이 가능하고 좀 어찌 보면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영선 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아, 그게 약점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강한 비토 세력이 사실 최근에 생긴 거거든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나게 생겼는데 거기 분명 억울한 점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해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실제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또 공격받는 것도 있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비토 세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정청래 의원이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그 컷오프 됐을 때 그때 박영선 대표, 박영선 의원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어이없어 하는 것이었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5인방 그래가지고, 이제 박영선 이철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더니 이제.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막아래. 한 명이 없으니까 저 이종걸도 껴놓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마 어느 대목에 있어서 박영선 대표가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워낙 몰리는 하나의 정점에 박영선 의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영선 의원이 그런 그 요 짧은 시기에 너무 많은 안티가 생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는 안 된다. 강한 안티가 있고 그 안티가 풀리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나는 설명이 가능하고 해명이 가능하고 쉽게 풀릴 거다. 그 말씀하시고 싶은데. 아니 근데 의원님 제가 그래서 해명하라고 불렀죠. 해명이 안 되고 느낌만 전달되고 있잖아요. 아, 이제 그것에 비하면 김부기 의원은 이번에 상당히 그런 안티도 적고 또 확장성도 있고 사실 이 김부기 의원 보고 좀 결단을 해라 대표로 나와라라고 하는 데서는 이종걸과 박영선이 일치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다 한 정치 세력이 그 당을 다 장악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 있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지지율이 높다 한들 그리고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많다고 한들. 그 세력이 다 당을 장악하는 것은 보기 안 좋고 건강하지 않으니 다른 세력도 존재해야 되는데 그중에 김부겸 의원이 안티도 없고 등등 여러 가지 네. 여건이 괜찮으니 이분하고 얘기해서 이분이 나가고 이분이 나간다그러면 나는 그럼 물러서 줄게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김부겸 의원이 안 나간다고 하면 이 정도 내가 나가겠다 나라도. 네 그렇습니다. 저를 대변인으로 영입하세요. 아유. 아니 여기서 추미애 의원이나 이분들이 되면 당이 폐쇄된 느낌을 더 강화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부겸이나 이종걸이 되면 당이 좀 열려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도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또 지지율이 가장 높다 하더라도 여러 세력이 그 안에 상존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야지 손학규 대표도 선뜻 당에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당의 한 흐름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가 있다, 포진돼 있다. 그것이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라든지 의장 선거라든지 기타 이렇게 선출직에 여러 가지 해본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되면서. 그래서 손학규 대표는 전 대표는 당에 안 들어올 것 같죠? 네, 손학규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딱 결별하면서 다른 곳에 무슨 원탁을 만든다니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는 상당한 또 그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죠? 하는 걸 보니. 근데 이종걸이가 대표되면 막아야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죠? 물론 손학규 대표의 생각을 제가 뭐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 처지에 그거는 너무 과분한 얘기고. 그러나 더 훨씬 가능합니다. 그것은 김부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문재인만 있는 당이 아니다. 사실은 공간이 넓다. 당신도 들어와라. 라고 친문이 아닌 당대표가 되면 그 말이 먹힐 수 있을 테니까. 넓은 들에 곡식이 여러 개가 자라고. 곡식이 시금치도 있고, 쌀도 있고, 보리도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당이
쌀만 먹으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영양실조 걸리죠. 의원님한테 가장 좋은 거는 김부겸 의원은 아까 표현대로 하면 국민의 희망으로 부상이 됐으니 대선 주자로 가고 내가 당대표를 하고 당대표로 단독으로 이 비주류의 대표로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최상의 카드입니까? 협의가 되어서 또 당내 문재인 후보와 다른 후보군이 형성되는 그 기점을 젊은 김부겸 이번에 대구에서 아주 그야말로 엄청난 국민들의 그 인상을 줬던 김부겸이 내 대권 후보 선을 하게 되면 저는 또 더 열리는 당에 더 열릴 수 있는 당이 된다. 혹시 내가 연습해서 꼭 해야 될 말이 있었는데 보좌관하고 이 말을 꼭 하십시오 하고 미리 생각해 둔 게 있었는데 안 하신 거 있어요? 저는 거대 힘과는 어떻게 운이 나쁘다 보니까 다 부딪혔습니다. 뭐 거대 언론하고도 부딪히고 거대 검찰하고도 부딪히고 이제 삼성하고도 부딪히고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부딪히고 뭐 한데 제가 한 번도 거기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굴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기초의 두 가지는 하나는 항일이고 하나는 민주인데요. 우리 헌법에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3.1운동과 4.19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가장 의미 있게 실현시키려고 노력했는가, 접근했는가, 그것에 버라미터를 두고 이번 아주 중체대한 시기에 당권을 결정해야 된다. 항일과 민주화가 내 몸에 다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내가 당대표 나가게 되면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 나를 뽑아달라. 쑥스러우세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아시죠, 이제? 파리 별장? 호텔도 아니고 민박도 아니고 호텔은 답답하고 민박은 한국인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프랑스 현지인의 집을 빌려서 거기에 한국 밥솥을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런 컨셉입니다. 파리 별장 파파에서 최초의 해외 PPL 많이 이용해 주시고 벙커에서 야학을 시작했어요. 야학 김용석, 고병권, 강신주 선생님 3층에서 1층 말고 3층에서 교실이 열리는 거예요. 야학을 시작했으니까 많은 신청 바랍니다. 파파이스 하는 날만 파는 치킨을 개발했답니다. 이름은 612일 남아탁.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이 치킨 개발하는 날로부터 612일 남아탁입니다. 요거는 파파이스 하는 날 수요일만 판매 안 돼요. 먹어보자고요. 일반 가글은 알코올이 많이 함유돼 있대요. 근데 올리덴탈 체크 가글에는 알코올이 없어서 인공 색소도 없고 타르 색소에 계면 활성제도 쓰지 않은 우리 입속이 정말 좋아할 만한 가글. 올리덴탈 체크 가글. 입속은 좋아하지만 세균은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면 이 가글을 뱉어낼 때 이물질이 함께 나오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랍니다. 드링클립. 이거 김빈 디자이너가 만든 거예요. 딴지 마켓과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앞으로 독일 IF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나름 유명세를 탄 제품인데 모방 저가 제품이 있답니다. 정품은 딴지 마켓에서. 잠룡인의 순서입니다. 예고했다시피 이제 선생님 모시죠. 네.
이 예고했다시피 이제 오늘은 문재인이 아니라 반기문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근데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봤더니 이 사진이 먼저 떡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누구냐면 비르지니아 리지. 로마 정이 시작된 지가 2500년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도시에서 여자 시장은 최초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보내셨냐고 사진을. 로마 사람들은 이분을 왜 뽑았을까요? 그 원래 이제 이태리가 마피아나 부패 뭐 관료들의 오랫동안 그 유착들, 정경 유착 뭐 유명하잖아요 그걸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얘네 오성 정당이 내세운 그 공약들은 되게 자잘하거든요. 네. 그렇게 큰 게 뭐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되게 자잘해요. 그런 게 먹혀지지 않았을까요? 당선된 거에 대해서는 금방 김총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상당히 기성정치의 부정부패라든지 또 기성정치가 아닌 새로운 대한정당에 대한 이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언론의 해석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진짜 그냥 딱 봤을 때 저런 후보가 나오면 찍고 싶어요? 아니면 김총수 얼굴 가진 사람이 나오면 찍고 싶어요? 그냥 이쁜 사람이 나와서 찍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실제 그런 이유로 찍었다 한들 그렇게 그런 이유로 찍었다고 말한 사람은 없죠. 선거에서는.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뭐 5스타 무브먼트라고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당이 내세운 어떤 국가 아젠다가 무엇이든지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가장 멋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지 진짜 자기가 후보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그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이 오성운동이 주장하는 뭐 생태주의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난 찍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저가 심리학자로서 저 후보를 딱 보는 순간 와, 이 후보는 되겠구나. 특히 뭐 오성운동이든 기존의 정치판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느낌에서 아, 이 사람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당선되는 걸 보고 이것이 어쩌면 반기문 총장이 지금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넣은다면 어떨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 저분이라면 아, 내가 찍어주는 게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심리하고 심리학적으로는 똑같다. 심리학적으로는 똑같은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비슷한 방식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면 어떻게 비슷한 겁니까? 비슷한 맥락도 있고 전혀 다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오, 좋은 지적이세요. 전혀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성이 다르고요. 한 사람은 보는 순간 뭐 그게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네. 생식기 이슈를 가지고 꼭 언급을 하신다면 아니 생식기 이슈보다도 일단 외모 자체가 한 사람은 대단히 호감이 가고 한 사람은 별로 그렇지 않고요. 저분이 호감이 가는데 비해서 반기문 총장은 호감이 안 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저 양반은 그 오성운동의 배경을 보면 시민들이 기성정치에 실망을 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지? 뭐 인터넷 기반으로 막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뒤에 저분이 후보로 나서고 거기에 지지가 이어졌던 반면에 반기문 총장이 혹시나 나중에 후보가 된다면 그건 꽂혀서 내려오는 거에 가깝잖아요. 아래서부터 올라온 힘과 위에서 내려온 힘 그런 차이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네,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로마 시장을 뽑는 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게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시장을 뽑을 때 가지는 심리하고 대통령을 뽑을 때의 심리하고도 또 다르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뭐 서울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잘생겨서 뽑은 거는 아니죠. 그런가요? 제 눈에는 잘생겨 보이던데. 아, 그래요? 예. 그건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같은 점이 뭡니까, 그럼? 같은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는가, 어떤 마음으로 뽑는가 하면, 뭐, 이뻐서, 잘생겨서, 이런 마음으로 뽑기보다는, 우리들 중에서 가장 번듯하고 잘난 사람일 것 같아! 라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아, 그거는 그런 경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스스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나오든지 간에 그 사람은 우리들 중에서 가장 잘났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집안 출신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마음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대통령 뭐 깜이 아니다 또는 대통령으로 인정받기가 왜 힘들었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배경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번듯해 보이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어떤 정치인이 선택되는 건 그 정치인의 진짜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 정치인에게서 자신의 욕망을 본다는 겁니까? 자신의 욕망이 충족될 걸 기대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왜 국민들이 선택했냐. 저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명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명박을 뽑으면 자기가 부자가 될지 모른다는 자기 욕망을 선택한 거라고. 잘 살아보세. 하는 자기 욕망에 투표한 거죠. 자기한테. 지난번 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중에서 박근혜 후보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욕망은 뭔지 아세요?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뺏기지 않을까, 또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박근혜 후보를 선택을 하면 최소한은 뺏기지 않을 거다, 손해는 안 볼 거다라는 욕망으로 이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고,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면 뭔가 뺏길지도 모른다 라는 그 두려움이나 불안을 촉발시켰던 것이 잘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할 수 있죠. 사진을 보내신 이유는, 그러니까 정치인이 꼭 그 정치인의 실제 자질 때문에 뽑히는 게 아니라 그 정치인에게서 유권자들이 어떤 욕망을 읽느냐, 자기 욕망을 거기 투사하느냐에 따라서 정치를 선택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의 실제 자질이라는 것 자체는 거의 존재하거나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죠. 프로파일을 두 개를 보내셨어요. 하나는 엑스맨 프로파일을 보내셨고,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반기문 프로파일을 보내셨는데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 프로파일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프로파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이 프로파일 상으로 보면 세 개의 어떤 뚜렷한 사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 삼중 코팅 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성향을 또 이 보완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또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또는 자신이 맞는 역할에 따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또 엄청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자신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면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지금 이 엑스맨이라고 포함 이 언급한 이 사람은 어떤 세 가지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리얼리스트 성향이에요. 그런데 리얼리스트 성향만큼 또 뚜렷하게 휴머니스트 성향도 가지고 있고 또 에이전트 성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의 장단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조직에서는 상당히 성실하다든지 윗분의 입장에서는 믿을만하다라는 게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랫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사실 본인의 성진이나 출세를 위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저분이 그 다음에 뭘 위해서 사는가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감동적이다라는 느낌 못 주는 거죠. 윗분한테서 신뢰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런 사람이 윗분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한테 상당히 착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기본적인 규범이나 틀에 상당히 맞는, 현실적으로 자기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잘 쓰는 표현이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결국 회장이 되지는 못하나요? 잘? 나중에 독립적으로 본인이 나와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이 어느 사장으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면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을 가진 그 에톨피아의 특성을 가진 사람의 단점은 당신이 훌륭하고 또 당신이 상당히 나름대로 좋은 사회적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당신이 추구하고 당신이 따라야 되는 시대적 대세가 무엇인가 이런 걸 읽는 게 상당히 떨어지세요. 자기가 뭐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거나 뭔가 혁신을 하거나 뭔가 창의를 해내거나 이런 건 약한 분이고 주어진 임무가 있거나 숙제가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잘 해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김청수는 매력을 느끼세요? 저는 못 느끼죠. 못 느끼죠. 네. 김 기자는 어떠세요? 전 친하고 싶지 않아요. 친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김 기자를 내 보좌관으로 쓰겠다고 연락이 오면 김 기자는 이분하고 같이 일을 하실까요? 이분이 회장님이다. 김 기자 그 한결에 박봉이 시달리지 말고 우리 회사에 전무로 오지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어따 대고 지가 저한테 보좌를 하라 말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월급을 10배를 줄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쏠리는데. 예.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분이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는 순간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적인 욕망이 저분을 통해서 충족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욕망은 지금의 비교적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상황 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변하지 않고 유지될 거다라는 그 욕망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상당히 믿음직한 나의 뭐 이 후계자 또는 후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나 또 나의 동지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자, 일반 논을 알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그런 프로파일을 가진 채 사무총장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반기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 어떤 특성을 가진 정치인이 되는 겁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 중에 우리 아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이해창. 그분의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뚜렷한 이미지는 뭔지 아세요? 법관이죠. 아니에요. 유력한 대권 후보예요. 네, 심리학자로서 가장 에센스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분은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반기문 총장도 예창 씨와 유사한 유력한 대권 후보로 남겨졌다가 끝날 것이다 라는 단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선대가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있어요. 이 프로파일로? 네. 저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언제 이 WPI를 통한 이 인물 분석을 그렇게 통달하셨어요? 저도 저한테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게요. 아니, 지난주에 내가 마음 읽기 책도 안 줬는데 벌써 다 읽어본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저와 선생님의 차이인데 저는 공부를 안 해도 아는 거고요. 왜냐면은 진짜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향후 대선 후보가 야권에서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선생님과 제가 거의 제일 먼저 했어요. 아, 진짜 그거 열받는 일이었어요. 제가 3개월 걸려가 분석을 해 나온 결론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노태우로 다시 돌아와서. 사실 많은 경우에 노태우 대통령이 뭐 본인이 군인이었고 또는 전두환의 후광으로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더 핵심은 어떤 자기를 밀어주거나 또는 뭐 후계자처럼 되는 그 상황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김청수를 대통령으로 시키겠다고 뭐 다음에 대통령 되는 사람이 뭐 팽 돌아가지고 결정을 했다. 그랬을 때 김정수가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세요? 현 박근혜 대통령이 저한테 그렇게 했다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게 솔직한지 아닌지는 제가 이야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게 바로 김정수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에요.
내가 너 다음에 너의 지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서로 사마띠 아니한 사람을 연속해서 정치인이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면 어떤 정치인이 되는 겁니까? 일단 정치인이 된다 안 된다의 이슈가 아직도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분이 또 한 분 더 있거든요. 현재요? 고건 씨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예, 고건. 근데 그분은 그 끝까지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당신의 지지도가 40% 50% 될 때 당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본인도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실제로 아주 뚜렷한 모습을 보였고 그분이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게 뭘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 당시에 여당에서 자기를 이 후보로 찍어주지 않았고 또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그 캠프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포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환경이 아무리 지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본인의 운명을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쟁하고 싶지 않고 나는 꽃가마 타고 가고 싶다. 항상 당신이 하는 역할이나 일은 인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진짜 정치판이라는데 뭐 거의 이전 투구하는 장면에서 자기가 싸움 딱이 돼가지고 그걸 쟁취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거는 저의 역할이 아닙니다. 한국인이라도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뛰어들 상황에 왔어요. 예를 들어 다 마련해줘서 마련해줬다고 쳐요. 다음 주에 할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 될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이고 어떤 단점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 오면 이런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 가지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면 반기문 총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냐라고 하면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고 세계 대통령 됐으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습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은 리얼리스트로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듯한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싶은 그 마음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예. 반기문에 대한 지지 소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반기문 이 총장이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이 통합의 지도자로서 자리를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할 때는 그는 어떤 메시지를 이 국민들에게 주고 싶어 하느냐 하면 내가 대한민국의 뭐 여당 야당 남북 이렇게 서로 다른 이 욕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그 사람들을 다 형님 동생 하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휴머니스틱한 그런 모습이나 역량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열심히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거고. 사전 선거운동이죠, 그게. 아, 그렇게 되나요? 정치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당신을 표현하는 데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당신은 상당히 열심히 일한다. 성실하게 일한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항상 온 뭐 유엔 사무총장으로도 진짜 자기가 열심히 돌아다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면 돌아다니는 거를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왜 생겨날까요? 예. 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상민 박사의 심리학 콘서트로 초대합니다. 난세의 시대에 사는 인간의 심리 분석, 삼국지 인물들의 마음 읽기. 7월 8일 금요일 8시 광진 나루아트 센터 소강당에서 열리는 대중심리학자 황상민의 첫 강연. 꼭 참석해 주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지혜를 심리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을 분석해서 난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티켓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또는 위스덤센터로 전화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위스덤센터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세츠 프로젝트 민원년 모시겠습니다.
아직 다 입금되지 않았군요. 지금 현재 4,900여 분. 어떤 분이 5,000명 넘었냐고 계속 저한테 위에서, 예. 그리고 월 6,200만 원 약정이 되었다고. 6,200이요? 예. 하는데, 이 중에서 80%는 아직 입력이, CMS 그 입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하시는 분 말로는 연락이 안 되는 그 뭔가가, 그니까 잘못 적으셔가지고 전화번호를 잘못 적거나 계좌번호를. 일부러 잘못 적은 거 아니야, 일부러? 내 마음을 하고. 그래서 혹시 본인이 정말 후원해 주실 생각이 있는데 나한테 계속 연락이 안 온다, 문자가 안 온다 그러면 저희한테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페이팔 말씀드렸는데 그 페이팔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보내주신 것도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후원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 중에 이 정도 자금력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특정 사안을 팔 수 있는 곳은 민원연맹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종편이 어떻게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컨셉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종편 시청률이 저렇답니다. 이세돌 알파고의 바둑 대결 TV조선 시청률이 3.1%였는데요. 이게 MBC와 SBS의 같은 시간대에 시청률을 뛰어넘었었던 거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MBN의 범죄자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평균 시청률이 3%입니다. 그리고 TV조선의 범죄재연 프로그램은 평균 시청률이 2.3%입니다. 최근에 5월 18일에 MBN 범죄재연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3.9%였는데요. 한번 비교해볼게요. 동시간대 KBS 같은 시간에 방송한 추정 60분은 3%, SBS는 4.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파하고 비교해도 거의 비슷하거나 더 오히려 뛰어넘는 시청률을 보이는 게 이 범죄재연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종편에. 범죄재연 프로그램은 저는 안 봤는데 이게 예, 뭐예요? 이런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세 개 제목 외우지 마세요. 또 몇 시에 하는지 막 정보를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세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지막 채널A 프로그램은 지금 없어지면서 3월 22일 날 어메이징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범죄재연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실제 사건을 재연한다고 주장하지 하지만 사실은 터무니없이 저 범죄 내용을 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선정적인 내용이 막 가미가 됩니다. 저희가 한 달을 모니터했는데 모니터 결과 나온 소재들이에요. 내연녀의 딸과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범, 피해자의 지문을 도려낸 살인사건, 아버지 친구의 성폭행 등 다 막장의 스토리입니다. TV조선도 마찬가지로 한 달간 8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그 가족 간의 폭행 살인 살인 미수가 무려 네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말하는 막장의 막장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막힌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MBN의 아주 효자 상품입니다. 선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사실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여기서 방송에서 하는 사건을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내연녀 딸에게 접근해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해서 성관계를 한 남성이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신문에 뭐 한겨레에도 실리고 서울신문에도 실렸더라고요. 선정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 딸이 의붓 아버지를 사랑했다라는 식으로 거짓 설정을 해서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화라고 하면서? 사건 자체는 실화지만 거기에 이렇게 약간의 그런 내용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저씨가 오늘 왜 이래? 시간이 언제 올 줄 알고. 실제 상황. 아, 보면 어때? 지도 성인이 돼주고. 진짜. 새아버지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지연 씨, 뭔가 얼굴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한데요. 아, 대자수. 아, 너 정말 왜 이래?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자. 의붓 아버지를 사랑한 딸을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어. 맙소사, 지금 뭣들 하는 겁니까? 두 사람 명의실을 어떻게 보려고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카메라. 이제 하나 남았지? 뭔가 자꾸 증거를 남기려는 걸 보니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그림은 두 눈 또 못 봐주겠습니다. 한 회에 두세 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식의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막장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고사를 이게 성으로 메꾸는 거군요. 그렇죠. 그 여론몰이를 하다가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중간은 이 섹스로 채우는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미, 흥미, 선정적인 거 그리고 폭력적인 거 이게 두 개가 다 되는 게 범죄 재현 프로그램이잖아요. 폭력성도 굉장해요. 제가 오늘 짧게 갖고 오라고 하셔서 폭력적인 건 좀 뺐는데 뭐 흉기를 들고 있는다거나 피가 막 난다거나 뭐 이렇게 CG를 이용해서 피가 막 튀는 이런 장면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웃겨서 갖고 왔는데요. MBN이 이런 방송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홈페이지에 자기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기사를 띄워놨어요. 그래서 제목이 너무 웃기잖아요. 과외 선생의 씨를 받으려는 사모님 한 달에 딱 두 번만 하고 누르면 영상이 떠요. 실제 방송의 제일 선정적인 부분을 편집해서 동영상까지 세트로 해서 기사로 올려뒀습니다. TV조선 뭐가 다르냐면요. MBN과는 달리 실제 사건 확인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더해. 저희가 심지어는 작가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 어디서? 대답, 네, 이 사건이 사건이냐. 뭐냐 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튼간에 네 명의 부부와 커플이 네 명이 사각으로 스캔들을 일으켜서 이 중에서 뭐 아무튼 돈과 사기와 무정자증과 뭐 약 무정자증과 둘이 두 커플이 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헤어지고 뭐 난리가 나는 그런 얘기 정말 제가 보기에 이런 거예요. 한 50부작 막장 드라마를 15분 안에 보여줘요.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만 스토리가 이어진다. 그렇죠.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막장 저질 해악 프로그램이라고 붙였는데요. 이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15세 이상 시청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TV조선은 6번 재방송을, 그러니까 6번 방송을 하고요. MBN은 11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보호 시간대라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시청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 선정성이나 폭력적인 거 나가면 안 되는 시간에 TV조선은 3번을, MBN은 8번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가족 시청 시간대가 중요한데요. 가족 시청 시간대는 저녁 7시에서 10시예요. 이 시간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시청하는 시간이라 굉장히 철저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도 심지어 재방송을 하고 있어요, MBN이. 채널A 바뀌었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어떤가? 보니까 여전히 굉장히 선정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고요. 폭력적인 표현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극이기 때문에 더 폭력적이고 뭐 이렇게 칼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나오고요. 게다가 역사 왜곡 문제까지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례를 든 게 농계에 대한 일본이 왜곡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그 방송인데 내용이 일본 섹스의 신 농계. 아니 이게 채널A의 이 천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의 이게 소제목이에요? 이게 근데 15세 이상 시청가예요. 또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5번 방송되고 이것도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방송하는 게 재방송하는 게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방송을. 너무나 민망합니다, 여러분. 눈 안 가리고 봐도 돼요? 덥구나.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겠느냐? 너라면 필시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리 오거라. 제가 정말 자르라고 해서 정말 많이 자른 거예요. 정말 웃깁니다 이게. 요것만 봐도 알겠어요. 네. 아, 역사를 빌려왔지만 핑계를 대고 왔지만 다른 프로들이 이제 사건 재현한다고 하니 자기들은 차별을 한다고 하며 역사를 빌미 삼아 그냥 또 섹스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역사 속의 섹스 이야기는 전부 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황당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 섹스의 신 농계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은 더 황당한 거는 이 영정 위에 있는 영정이요. 굉장히 젊고 예쁜 여성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친일파 김은호의 미인도래요. 그래서 이게 실제 농계의 영정이 아니라고 해서 국가에서 밑에 있는 국가 표준 영정을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공식 그 작품인데 지금 일부러 이런 그 젊은 논계를 그렸다고 하는 예전의 그림 중에서도 굳이 이런 걸 골라내서 그렇죠. 그런 거를 저건 이거 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거는 제목부터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일본 섹스의 신이 뭡니까 이게? 미친 제목이지 이게. 논계 국적이 일본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실 방송을 보면은 일본에서 이 논계를 왜곡하기 위해서 그 외장 이렇게 그 같이 떨어져 죽은 외장이 사실은
남편이었다. 그러니까 논개가 그의 첩이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자살한 거다라고 지금 일본에서 왜곡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대요. 그런 내용을 소개해 주려고. 근데 이 내용을 소개하는데 제목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이거는 그냥 낚시성 제목임과 동시에 역사를 왜곡하는 제목이고 모독하는 거죠. 저희가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박유천 성폭력을 다루는 종편의 자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사 토크쇼를 열면요, 박유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종편에서는? 예, 종편에서. 아니에요. 김민희가 더 많이 나와요. 아, 김민희는 어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 시 일주일 정도 박유천으로 거의 도배를 했습니다. 시사 토크쇼만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저녁 종합뉴스 있잖아요. 그냥 뉴스에서도 그 업소에 찾아가가지고 남자 종업원의 그 발언을 막 인터뷰해요. 그걸 막 그대로 전달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게다가 앵커가 너무나 선정적으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했나요? 했다는 거죠. 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텐카페, 템프로. 제가 여기 말을 안 했는데 무슨 북창동식 뭐 어쩌고 뭐 이런 별 그 유흥업소에 관련된 정보를 너무나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국가적 과제가 된 거죠. 이 뉴스가. 아주 관음증적인 보도 행태. 이거는 시사 토크쇼에서는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보도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좀 한마디로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 전혀 없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화장실 사건들을 그런 거잖아요. 예, 화장실에서 뭐 놀고 그냥 나몰라 하라고 2차를 안 가고 2차는 나가서 이제 나가 완전히 나가야 주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화장실 아니니까 2차비를 받고 명분을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죠. 사실상 성폭행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폭행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성폭행은 소리만 질러도 화장실을 저희가 다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은 저희가 뭐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싫으면은 테이블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뭐 언니들이 싫으면은 예, 나오거나 불만스러운 제스처를 하죠. 예, 이건 시사 토크쇼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다음 거 또 하나 보시면요. 이건 뉴스입니다. 저녁 종합 뉴스. 60만 원이 화대, 즉 성관계의 대가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는 겁니다. 그 성관계가 성매매 돈을 냈는지만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아니었더라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일했던 주점 관계자는 당시 박 씨의 방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지난 2008년 일본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의 진행자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세 가지를 물었고요. 박유천 씨가 대화, 보세요. 한숨, 화장실을 꼽은 뒤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궁금한데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변기 그림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변기를 아름다움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 대해서 해석해달라면서 전문가 의견이 무엇이냐. 전문가 실제로 인터뷰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박유천 성폭력 관련 보도를 지금 저희가 모니터한 게 5개 프로그램, 그 모니터 기간 중에 26번을 방송했는데 그 중에 15번을 박유천 성폭력을 보도했어요. TV조선이 채널A는 28회 보도했고요. MBN은 12회를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영지 법조비리, 여러분 아시죠? 지금 법조비리 굉장히 뭐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TV조선이 4번 보도하고 채널A, MBN은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보도한 게 롯데 경영권 분쟁인데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지금 시사 토크쇼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9번, 18번, 2번 이렇게 다뤘더라고요.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있죠. 옥지의 존니 그 회장 얘기, 그다음에 유언 인권 이사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발표했죠. 근데 이것도 보도하지 않았고 세월호 철근 적재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녁 종합 뉴스는 어떻게 했나요? 박유천 성추문을 채널A 18번 보도했어요. 근데 채널A만 봅시다. 전영지 법조 비리 겨우 4건. 롯데경영권은 그래도 11건. 나머지 빵빵빵. 지금 밑이 다 하얗잖아요. 다 빵이에요. 지상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더더욱이 이런 연예인 사건을 많이 보도하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지 않았을까 의혹을 가지는 거죠. 종편이나 지상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박윤천 사건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이렇게까지 보도한단 말이죠. 매일매일 하루에 4번씩.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의혹을 노컷뉴스가 정리한 거예요.
그 덕분에 옥시 전 대표가 영장 기각됐다는 뉴스가 잘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왔죠. 아까 보도 없었어요. 전기, 이것도 당연히 보도 없었습니다. 전기가스가 단계적 민영화한다. 방사청 비리, 세월호 철근 이야기, 홍만표 변호사. 로비도 없고 전관 예우도 없는데 1년에 100억씩 벌었어. 뭐 왜? 어떻게? 특히 검찰에는 시도했으나 검찰은 절대 그런 유혹에 시달리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네. 결론이 그거예요. 검찰은 결백하다.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시도가 다 실패했는데 돈을 왜 1년에 100억씩 버냐고. 그리고 롯데그룹 비리 사건.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가습기나. 근데 그중에서 저는 가장 의심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상한 용어를 썼어요. 공공기관 기능조종. 맞아요. 이거 보도는 했습니다. 보도는 했는데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냥 저런 어려운 말로 합니다. 공공기관 기능조종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 전쯤에 공공기관 기능조종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민영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민영화라는 표현이 안 나오도록 단계전 민간 개방, 전력 판매, 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 단계적 민간 개방, 뭐 민간 개방 확대, 공공기관을 현금 받고 민간에 팔면 민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상장을 해서 민간이 그 주식을 살 수 있게 한단 말이죠. 아니 현금 받고 파나 주식으로 파나 그게 민영화는 민영화 아니에요. 그런 걸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가스하고 전기 요금이 확 올라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한 것 중에 안 올라간 것은 없거든요. 이런 큰 뉴스가 나왔는데 다른 뉴스들은 지나간 거예요. 네. 게다가 이 보도하면서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이 공공기관의 방만, 그다음에 뭐 철밥통, 그다음에 노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 해야 한다라고만 얘기하고 이런 문제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문재인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맨날 씹어대는 시사의 제왕 종편이 연예인의 개인 일탈이 공공 전기 공공가스가 민영화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런 뉴스는 한겨레에 나오죠. 한겨레를 안 사보죠, 근데. 깨알이에요. 그리고 민원연이 이제 앞으로 이 숫자를 다른 언론기관에 뿌릴 거죠. 그렇죠. 매체에. 예. 이렇게 가리고 있다고. 일단은 파파이스 나간 이후에 뿌릴 겁니다. 파파이스 업로드 된 이후에 예, 보강해서 쫙 뿌리려고 합니다. 대국민 여론 조작이고 사기거든요. 거기에 종편이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감시할 사람이 없었다니까 이때까지. 열받았는데 이제 민원연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저희 민원연에 신문방송모니터위원회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신문모니터, 방송모니터 하는 동아리예요. 청년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무료 강의를 합니다. 모니터 교실을. 그래서 모니터 교실만 들어오시면 그 모니터 그 분과에 들어가서 활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집 중이니까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시고 조카한테 대학생 뭐 청년 세대면 괜찮아요. 같이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침대니까요. 딴지마켓 입점 두 달째 반품률 0%를 자랑하는 이유 있는 만족도.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안씨 중에 시민단체에서 아시는 분 있어요? 안진걸? 제법 유명하군요. 모시겠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를 압수수색 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시민단체의 상징과 같은 참여연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생시킨 이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난 총선 때 총선 넷이라는 걸 참여연대가 주축이 돼서 구성을 하고 이 사람들은 당선 낙선시켜야 된다고 낙천운동을 하며 이 사람들을 선정했어요. 10명을 선정하고 낙천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예를 들면 여기 보이죠? 요런 얍삽하게 판넬에다가 요렇게 오려가지고 요쪽을 오세훈이 보이게 한 다음에 오세훈 낙선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짓을 한 이유는 구멍을 뚫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 이름이나 사진을 찍어서 배포하면 선거법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우리는 오세훈 이름 안 썼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짬벌을 굴리다가 압수수색을 당한 예. 거예요. 그냥 대놓고 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걸릴 거. 예.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되게 웃겨요. 이거는 퍼포먼스에 가깝거든요, 이런 거. 이거는 뿌리지도 못해요. 이거 하나 들고 있으면 지나간 사람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옥 외에서 바깥에서 낙선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기자회견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걸린 게 제가 보니까 이제 10명 뽑았잖아요. 10명 뽑았는데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선관에 사전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예, 걸린 거예요. 예. 정당 지지도 혹은 후보 지지도 이런 거 뽑을 때 당락에 영향을 준다고 그 지역에서 선관이 사전 신고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전혀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편하게 말하면 누가 더 진상인지 그냥 다들 앙케이트를 그냥 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앙케이트는 이거를 선거법상 선관위에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고 이걸 걸고 아까 그 구멍 뚫린 거 있죠. 그걸 걸어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이 가위를 찾나? 저 구멍을 뚫기 위해서 누구랑 공모를 했으며 어느 야당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는지를 찾고 있답니다, 지금. 가위를 어디다 버렸느냐. 예. 그다음에 가위를 살 때 그 많은 피켓과 가위는 누가 샀는지. 그렇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비용이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 예. 누구의 사주를 받고 구멍을 뚫었는지.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야당 누가 시켰냐고. 그거 조사받고 있죠. 아니, 근데 참여연대가 좀 약해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참여연대는 대단히 힘이 세서 함부로 경찰에 그렇게 압수수색 들어가고 예. 못했거든요. 게다가 낙선운동도 했다 그러면 전 언론이 가서 처음 낙선운동 할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2000년 총선연대 낙선운동 때는 그 총선연대 사무실에만 100여 명의 기자들이 상주할 정도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뭐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압수수색은커녕 박원순 변호사가 당시에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 선고받았거든요. 그렇게 대놓고 불복종을 선언하고 당시에는 아예 낙선운동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낙선운동은 완전히 허용되어 있는데 온라인은 완전 허용, 오프라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만 한번 공표하는 거하고 문서 도화로 사실 알려야 되잖아요. 현수막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오세훈 이름 안 썼다 이러면서 오세훈 그 선거사무소 앞에 가서 이렇게 비춰서 카메라로 찍고 이러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시민단체 열 곳을 다 털었어요. 그리고 개인 집도 털었죠. 참여연대가 압수수색 당한 게 저희가 94년도에 생겼는데요. 나름 그래도 한 15,000명의 그 열성적인 회원님들하고 또 많은 시민들의 응원으로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물론 부정한 면도 있지만 2008년 광우병이요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할 때 그때 한번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시민들께서 안타까워하셨는데 그 후로 딱 두 번째 당한 일입니다. 사무실장이 개인적으로 고생 많이 해요, 진짜. 촛불 집회 그게 언제입니까? 7년, 8년 전인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재판에 쫓겨다녀요. 아직도. 2008년도에 두 달 감옥 갔다 왔는데 그럼 됐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지금도 9년째 재판받고 있습니다. 너무 지겨워요. 아직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일부러 안 끝내는 거죠? 예. 광우병 때 100만 명 단위가 나왔던 것 같은 위협을 느꼈을 일은 없잖아요. 당장. 그게 아니라 앞으로 못하게 하려고. 씨를 말리려고. 이제 씨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좀 겁도 나고 이축도 되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잖아요. 사실 압수수색 당하면 정말 짜증도 나고 귀찮고 많은 회원들이나 시민들께서 혹시 후원자들의 개인정보도 털어간 거 아니냐, 통신자료 이렇게 털어간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시던데, 그런 건 전혀 털리진 않았지만 그 자체가 벌써 위축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또 평소에 박근혜 정권이나 새누리당의 잘못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마치 뭔가 큰 불법 부당한 행동이라도 한 것이냐, 그 어버이날을 앞세워서 정치공작 여론조작하는 것처럼 또 그런 여론도 더 쉬운. 아니 그리고 최근에 제가 참여한 데서 하는 참 좋은 일 중에 하나라고 느꼈던 게, 그 공익 제보를 하고 나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상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거든요.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그분들의 삶을 뭐 한 반년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그런 활동이 있더라고요.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 권력 내부에서 또는 대기업 내부에서 나쁜 짓 할 때 사실 밖에서는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양심껏 폭로해 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쫓겨나고 불쌍하게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익제보자들 생계지원 캠페인도 하고 있고, 연말에는 의인상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상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뭐 의인상 기금을 후원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참여연대 자체를 우리 민원위원을 폭발적으로 후원해 주셨던 것처럼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또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 왜 나왔나 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민원위원이 종편하고 한판 맞짱을 잘 뜬다면 저희는 바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 수뇌부 핵심하고 직접 더 이상 시민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방금 민영화 우려 많이 하시는 그런 민영화 같은 거 못하도록 공공수습 시민, 저희는 직접 그들하고 권력이 심장바고 싸우다 보니까 압수수색도 당하고 고통도 받는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권력이 심장과 싸웠다고 하기에는 네. 이게 판재 가위를 오린 거거든요. 종로 민초들이 떨어뜨렸는데 종로 민초 시민들이 지나갈 때 참 재밌는 캠페인 한다라고 박수는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명박 정권 때만 하더라도 시민단체가 앞에 나가가지고 뭐 이런 것도 그 광우병 집회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겨우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런데도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계속 죽어라 죽어라 해가지고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어버이연합은 얼마나 커지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권사에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시민단체들 형편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위축되고 축소되고 요거밖에 안 했는데도 또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와 있어요. 이만큼 와 있고 그 현실을 좀 알려달라고 앉은 걸 사무처장이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다고. 참여연대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도 겨우 구멍 뚫었다고 압수수색을 통째로 당할 만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저 사람들이 좀 심하게 할 거예요. 점점 더. 최근에 지난 주말에 월드컵 공원 주변에서 어떤 행사가 벌어졌냐면 2016 호국 보훈 땡큐 퍼레이드. 이름이 웃기잖아요. 땡큐 퍼레이드래. 그리고 한 2시간 반 동안 길 막고 그 주변을 뭐 온갖 차들 모이고 사람들 모이고 해서 박정희 기념관 주변으로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광주 금남로 앞에서 6.25 날 11 공수여단 공수부대 그렇죠. 포함하여 네. 행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아직도 뭐 논란이 끝나지 않았죠. 박승춘 보훈처장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게 끊임없이 이념 갈등을 외화시키려고 저 사람들은 계속 시도할 것 같아요. 제가 집회 신고하거나 그러면 뭐 불허를 많이 당하고, 어버이연합은 몇천 건도 한 번도 불허가 안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기자회견이라는 건 우리 김보엽 기자님도 계시지만 기자들과 시민단체가 약속해서 일종의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는 자리인데, 기자회견만 해도 경찰들 기자회견 10명 하는데 경찰들이 한 100명 와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방송을 보시면 이미 파파이스 그 시청자들은 돈 낼 때가 너무 많아요. 참여연대까지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꼭 회원이 되고 후원금을 내지 않더라도 이런 일 보면 힘내라고 전화 한 통을 해주거나 게시판 댓글 하나는 써줄 수 있잖아요. 방금 오기 전에도 우리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하고 열심히
또 캠페인도 하고 운동도 하다 왔거든요. 세월호 우리 유가족들, 가습기 참사 유가족들, 시민단체가 우리 시민들을 같이 챙겨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우리 반값 등록금이나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회원 가입해주세요. 이러시려고. 우리 저기 우리 파파이스 회원들 시청자 청취자 선생님들 너무 좋은데 많이 내는 거 알고 민원님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쓸쓸했는데? 저도 민원연 회원이에요. 민원연 회원이고 정말 언론 개혁해야죠. 그런데 도와주시고요. 다만 참여한 데가 죽지 않았다.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런 저 따위로 당하지 않는다. 방금 우리 총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 박근혜 정권이 훨씬 포악해졌습니다. 더 말이 안 통하거든요. 예전엔 그래도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는 비서관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비서관들이 다 어버이연합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열악한 조건이긴 하지만 굴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오늘. 공지를 하나 하자면 다음 주가 6월의 마지막 주거든요. 다음 주가 상반기 마지막 방송이고 그리고 2주, 7월 첫 주, 둘째 주는 파파이 휴가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때 휴가들 가세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회원 되어주시고 후원회원 해주시면 너무 고맙죠. 그리고 저희도 참팟이라는 그만해! 아니 참팟이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많이 들어주십시오.